라즈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장 지수는 올랐는데 예, 불안불안하네요. 예, 빨리 좀 최소한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그냥 바닥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미국장 상승했는데 뭐썩 유쾌하지는 않은 상승이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건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살수 있을 때 사야 됩니다. 살수 있을 때. 그래서 어제도 살짝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용하는 지표 SVIP 시그널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예, 여기 보시면 이거 색은 좀 다르지만 예, 매수 신호 떴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어제 TQ 뭐한 30개 정도 매수를 했다가 수익 7% 이상 나서 또 매도를 해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요. 지금은 제가 볼땐 TQ 한주더 갖고 있는 것보단 지금은 현금이 중요한 시기 아닐까요? 브렌트유 선물, 예, 130달러 간다 이러더니 결국 어떻게 됐나요? 예, 말도 안 되게 그냥 빠졌죠, 오늘. 오늘 빠졌습니다. 박살났죠. 그래서 103달러. 야, 이거 한꺼번에. 그래서 원자재는 투기 수요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예, 주식같이 뭐,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살 사람, 매수자가 없으면 그냥, 예, 이렇게 곤두박질 치듯이, 경기가 침체가 올 거다라고, 유가만 빠지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안 되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3%대 가서 이제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랬는데, 또 이게 갑자기 빠져버렸어요. 이건 뭐냐? 예, 침체를 반영하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돈 빌렸을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 하면 안 빌렸으니까 금리 낮게 낮추겠다. 우리가 그냥 금리 아니죠. 채권 금리인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채권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알수 없는 겁니다. 전 사실은 지금 같은 시장, 이렇게 약세장에 하락장, 그리고 공포가 가득한 시장에서는 안 믿거든요. 안 믿는다는 건몇번 말씀드렸지만 뉴스도 잘안 믿고요. 예,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예상을 하는 행동을 스톱을 합니다. 그게 투자에 되게 예,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일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는 뭐만 한다? 전그 우리가 깜깜할 때, 어두울 때뭐 여러 가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되지. 앞만 보고. 지금 내일 앞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앞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그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좌 인증은 뭐 많이 안 했는데, 비슷비슷해서 크게 안 했습니다, 요새는. 이거 뭐 매일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크게 득되시는 거 없으니까. 예, 6월 21일 날 했던 거랑 7월 6일, 큰 차이 없어요. 예, 하락은 했는데, 뭐 방어도 하고, 인버스도 하고, 포트폴리오도 짜놓으니까, 상승도 했다가, 그죠?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좀 샀죠? 예수금이 2900, 3000선에 있던 게, 이제는, 예, 이렇게 좀 사졌습니다. 미국 걸 많이 산건 아니고요. 국내 주식을 좀 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수익을 좀 내고 있습니다. 저 TQ는 예, 230에서 237, 조금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예, 근소하게. 그리고 기존에 스윙 계좌에 있던 이런 JPI 이런 것들을 예, 싹 다, 반등했을 때 정리하고, 예, 뭐, 장기 계좌로 옮겨버렸어요. 이유는 그겁니다. 스윙 계좌에 넣었던 이유는 배당받고 TQ 살려고 했는데, 이거 리세션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잖아요. 뭐, JP모건이라든가. 이거 온다. 무조건 온다. 그러면 저도 장기 전에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언제까지나 TQ를 계속 사는 것도 끝까지 살수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근데 저는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냥 이 GLDI, JPI, 그 다음에 RLI는 원자재 구조인데 많이 떨어졌죠. 예, 오늘 확 떨어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 말씀드린 대로 TMF 많이 살아났죠. 한10% 이상 올랐네요. 13% 이상. 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XLYD라고 해서 또 이렇게 커버드 콜 ETF가 있어요. 예, 그런 것까지 해서 전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Q는 어쨌든 늘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늘었고, 110에서 115, 그리고 230에서 237, 더 떨어지면 더살 생각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계좌에서 한 30개 정도를 어제, 예, 매도하고, 16개 매도했습니다, 어제. 7. 몇 프로?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프리장에서 한, 7.5%? 뭐, 이 정도 되길래 또 매도를 했습니다. 왜 매도하냐? 다시 사면 되니까요. 간단합니다. 예, 수익은 수익 줄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6만 원 정도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수익을 내서 이걸로 이제 TQ 두주 여기다 다시 채워 넣어 줄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려운 시장에서는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게, 근데 막 샀다 팔았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샀냐? 매일 한 개씩 산게 아니라, 예, SVIP 시그널 말씀드렸죠? 예, 그게 이런 겁니다. 자, 이 시그널 상에서 여기, 예, 탑 부분하고 버텀 부분이 녹색으로 이렇게 일치가 되면 매수 시그널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건 제가 이제 세팅을 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사야 되니까. 근데 사는데 무조건 이렇게 올랐잖아요. 반등했을 때안 샀다는 거죠. 이걸 안 사고. 그런데 구간은 여기 사라는 구간이니까 꽤 넓죠. 그럼 언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 30분 봉을 보는 겁니다. 저는 30분 봉을 쓰거든요. TQ는 이제 스윙 계좌가 아니라 약간의 단타 개념. 한 3일 정도 사서 상승했을 때 팔고 또 하락했을 때 다시 사서 이런 개념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매매인 거죠. 지금 TQ가 어떻게 됐어요? 30분 봉으로? 자,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오죠? 그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됩니다. 왜 장기 보유 계좌권 안 건드니까. 그쵸?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사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팔면 됩니다. 네, 여러분 수익 작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수익 꽤 많이 납니다. 자, 근데 어떻게 사냐, 그걸 어떻게 알고 사냐. 1차적으로 박스권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박스권에서 바닥 근처에서 사면 되고, 자, 여기 제가 최근에 샀던 부분은 바닥까지 안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사야 되죠. 그래서, 아, 그것도 알겠는데, 언제 사냐고요? 예, 여기 나옵니다. 그쵸? 이두 개가 일치 완전히 하지는 못해요. 30분 봉은 이렇게 좀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도 겹치는 구간에 사면 되죠. 그럼 여기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아래 하단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베스트한 자리, 100% 90%의 자리가 아니라 한60% 정도의 자리로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1차 여기서 뭐 60%를 하고 여기를 40%를 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60개 사고 40개 샀다. 그러면 100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매도하면 되죠. 근데 매도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죠. 여기 우물 보이시죠? 갈색 우물. 네, 갈색 우물과 위쪽 우물이 겹칠 때. 그러니까 고가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지난번에도 매도했습니다. 네, 저 27일 날 샀던 거 그냥 다 매도하고 다시 산 거죠. 여기 내려왔을 때 언제 샀냐? 여기 29일 날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3일 전인가? 3일 전에 이렇게 하락했을 때100% 자리는 아니죠. 위쪽은 없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겹치긴 했어요. 스쳐 지나갔지만. 근데 저는 매일 보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찾을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때 샀고요. 그리고 이때 산 겁니다. 두번 나눠서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그널이 나왔죠? 예, 여기 바닥 갈색 겹치길래 뭐좀더 가지고 반만 팔까 하다가 어차피 수익이니까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져서 시그널 나오면 또 사고 또 팔고 이러면서 계속 돈을 조금씩 십시일반 벌어서 수익으로 TQ를 늘리는 전략으로 저는 할 거고요. 여러분도 이런 지표를 여러분 스스로 이제 개발을 하시면 좋아요. 개발이라는 게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서 뉴스 보시고 뭐, 금리, 그렇죠? 매크로적인 거 제가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지금은 영향을 주는 시장이 아닌데, 여러분 그 공부도 꽤 하시죠? 네, 이런 거, 뭐, 유튜브 하나, 제거 방송만 봐도 20분 금방 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 우리가 한 3, 4개 보면 1시간, 2시간씩 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대비가 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안다고 뭘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팔거나, 아니면 사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이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공부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머리만 아프지. 그냥, 생활 열심히 하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공부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지금은 머리 쓸 때가 아니라 차라리 차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주로 쓰시는 지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세팅을 해보시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여기 DMI랑 예, 바이너리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찾아봐서 숫자를 조합해갖고 만들어서 지금 제가 회사 자산운용팀에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걸 3년 정도 최적화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쉽게만 하려고 하면 돈못 법니다. 예, 이렇게 알려드려도 저도 이거 강의 때 유료 강의로 드려봤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차트 갖고도 수익을 못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저도 멤버십에서는 그래서 놀면 뭐 합니까? 지금 누구 말대로 예, 놀면 뭐 하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G2파워란 종목을 이렇게 멤버십에 드렸는데 아직은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예, 이렇게 세팅이 돼 있지 않아서 지금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VIP 시그널도 멤버십에 어제 이제 설정법 공개해드렸고 회사 랑좀 협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들은 하나하나 예, 배워가면서 저는 이 배워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장에선 여러분 워렌 버핏 할아버님이 오셔도 원래 할아버님이지만 그선그 대선배인 누굽니까? 스승인 예, 스승님들이 오신다고 해도 지금은 수익 못 내요. 웬만해선 수익 내기 힘든 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에 속 쓰리지 말, 그러니까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시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데 이게 딱 그날 안 맞는다니까요. 예, 7일 전에 드렸는데 요게 이렇게 하락해 버렸어요. 쫙 하락했다가 예, 오늘 한17%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어려운 게 이거더라고요. 언제 이게 오를지 알아서 딱 드리고 싶은데 그건 저도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드렸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차트를 보고 이해를 하고 쓸줄 알아야 수익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수익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이거는 개인 능력이에요. 개인이 또 열심히 하셔서 또 종목 보고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매일매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제가 이거 종목을 드렸을 때 오를 겁니다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하셨을 거고 저도 그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 또한 너무 어렵지만 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에 쉬운 거 없으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예,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런 종목도 드렸었는데 또 제가 드린 날 말고 다다음 날에 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라고 완벽할 수 없어서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믿기보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독자님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도움 되실 수 있도록 그냥 최대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G2파워라는 종목, 신화인터텍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 보시면, 예, 하락하다 이렇게 상승을 했죠. 상승해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계속 추가 매수해서 오늘 빵! 올라갔을 때, 예, 매도하고 나왔거든요. 수익으로. 그런데, 이거를 그냥 종목만 있어서 살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샀던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요게 2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요 빨간 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근데 파동으로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1파. 자, 1파 갔고요. 2파 상승해서 여기서 하락으로 이건 하락이라기보다 매집을 한 거죠. 예. 그 세력이 어차피 여기까지는 떨어뜨립니다. 근데 지지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떨어질 거면 더 떨어져야죠. 그죠? 이렇게 더 떨어져야 되는데 지지를 했기 때문에 자, 어제 이거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판단을 하고 예, 추가 매수를 해서 요때 추가 매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여기 제가 계속 했던 이유는 이걸 많은 양을 한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전날 예, 전날에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확 줄였죠.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21이평선 지지하면 나는 이제 상승을 한번 배팅해 보겠어.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돼서 배팅했고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손절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장기 투자라고 무조건 손절 없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하고 있는 투자법은 단기이기 때문에 손절을 더 자주 그리고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여유 있고 길게 가시려면 당연히 장기 투자는 손절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차이는 개인이 선택하시는 거고, 자, 신한인터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301이평선 있죠? 네, 301이평선을 뚫고 올라갈 때 사야지 이렇게 한 거죠. 여기서 안 샀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TQ 입장에서 보면 TQ 계속 떨어진다고 계속 물타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좀 한다는 분들은, 예, 주식을 좀 한다는 분들은 이런데 사더라도 조금 산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시그널 떴죠? SVIP, 예, 시그널이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살려고 했는데, 워낙 이때가 이제 장이 안 좋은 때죠. 주가가 하도 밀려갖고 안 샀던 거죠. 그래놓고 반등을 보고 여기 장대 항복 나오고 얘가 301이평을 뚫으면 올라갈 것 같다. 이거는 거의 그냥 기초 논리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나도 모르는 분 아니면 웬만하면 알아요. 이 이평선에 지지 저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사서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 내고, 그죠? 여기서 또 사서 또 올라가서 플러스 됐을 때 수익 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예, 남겨놨던 물량 완전 털어서 수익을 내고. 자, 그러면 한 7일, 8일 만에 예, 영업일이니까 한 2주 만이죠. 2주 만에 한20% 가까이 났거든요. 여러분, 이런 투자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냥 3년 걸려갖고 200%, 300% 되면 좋은데 안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도 여러분 될 겁니다. TQ는 그래도 꾸준히 하세요. 하지만 그것도 전략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 경제학자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저도 금융 쪽 일을 하지만 금융 쪽 분들이 참 태세 전환이 빨라요. 두달 전만 해도요. 금리 유가 잡히면 진짜 그랬잖아요. 이거 좀 안정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리포트 보고 보고서 보고 뉴스 보면 정말 그냥 침체를 기정사실화 해놨는데, 아, 그거 보고 있다가 당하는 우리는 누가 지켜줍니까? 안 지켜주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예, 요런 정도의 기초, 내가 한뭐한달 정도에 매매를 해서 큰 수익 아니더라도 조금 조금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정도 스킬은 갖고 있으셔야 여러분, 장기 투자에서도 성공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락장에 이런 것들 조금씩 공부하시고요. 우리 TQ는, 어쨌든, 리세션이 오면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반등, 추가적, 진짜 추세적 상승 아니라고 눈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반등 때 수익 내기 위해서 지금은 매수해도 괜찮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떨어지면 좀 매수하시고요. 제발, 현금은 일정 남겨두십시오. 네, 감사합니다.